세계적인 팜유가 폭등, 밀가루가 폭등으로 라면값이 최소 3배 이상은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식품 가격 대란 속에서 한국이 안전한 이유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체결한 계약 때문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연체해오던 인도네시아가 현물로 대납하기로 하자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큰 실망감이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현물 대납 계약으로 한국이 대박을 맞을 것 같습니다. 국포전략TV?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KF-21 개발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계약 이행에 소극적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총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 1조 7천억 원가량을 단계별로 분납하기로 했으나 2019년 초 약 1,300억만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면 인도네시아가 현재까지 낸 분담금은 약 2천억 원가량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나머지 대금을 현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물어왔는데 그 중에서 약 30%가량은 현물로 식물성 식용유인 팜유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한국에게 대박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씨유 수출 순위 1위 2위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팜유를 포함한 식물성 기름의 국제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야자수의 기름을 짜서 만드는 팜유 생산 1위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사용할 석유가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 명의 세계 4위의 인구대국입니다. 세계 최대 식용유 생산 국가인 만큼 식생활 역시 볶음밥의 한 종류인 나시고랭, 볶음면의 한 종류인 미고랭과 같이 기름에 볶거나 튀긴 음식을 매우 선호하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식용유 값이 다음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지역 정치인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 정치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은 표를 얻으려고 자국에서 소비되는 식용유 가격을 고정하여 유통시켰는데 세계 1위 2위의 해바라기 씨유 수출대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맞붙으면서 국제 팜유 가격이 3배가량 폭등해버린 상황입니다. 국제 시세는 오르는데 자국 내 소비되는 식용유 값은 그대로인 상황으로 인도네시아 팜유 생산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들어 버리자 내수용 팜유 비중을 크게 줄여버리고 대부분의 물량을 수출 물량으로 돌려버려 인도네시아 자국민이 사용할 식용유가 완전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부랴부랴 팜유 수출 전면 금지령을 내렸고 4월 28일부터 수출 전면 금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산 해바라기 씨유 수출 중단에 이어 전 세계 식탁물가는 카오스가 열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팜유가 사용되는 과자, 라면, 가공식품뿐 아니라 화장품, 세제, 바이오디젤 등의 원료로 사용 중인 팜유 값이 오르게 되면 당장 서민 식탁물가가 큰 폭으로 폭등하게 됩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팜유를 수출할 수 있다면 그 대상국은 KF-21의 대금을 팜유로 지급하기로 한 대한민국에게만큼은 독점적인 수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KF-21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이지 불투명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간에 프랑스 라팔 전투기 도입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KF-21 사업 포기는 안 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프랑스와 한국의 양다리를 걸친 모양새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가 필요했던 이유는 자국산 전투기 생산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려면 300대 이상은 생산이 돼야 꾸준하게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물량은 불과 100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내수시장과 같은 해외시장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전 국토가 섬으로 돼 있는 2억 7천만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가 반사방주의 노선을 타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국제정세에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민주화됐지만 여전히 반사방 세력의 쿠데타 위기가 상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팜유값 대폭등 사태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안착해가려는 인도네시아가 또다시 대통령 직선제가 무너져버리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예정인 G20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참석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힐 뿐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러시아를 축출하자는 총회 투표에서도 인도네시아는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인도네시아령 서파푸아뉴기니 섬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분리독립 움직임의 배후를 호주로 지목해 관광객을 추방한다거나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가 반서방으로 돌아설 조짐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국립대학교를 방문하여 미국은 앞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태국과 필리핀의 조약동맹과 자유무역 번영, 군사동맹 강화를 천명했는데 인도네시아는 배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미국의 외교행보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 KF21 사업 파트너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국가로 필리핀이 거론됩니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현찰로 따박따박 한국산 무기를 수입했을 뿐 아니라 지체 없이 대금을 납부해 한국 방산업계에서 필리핀은 쿨한 손님으로 인식됩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때에도 참전한 확실한 서방진영 우방국일 뿐 아니라 지난 FA-50 경량 초음속 전투기를 수입해간 이후로 민다나오섬의 반군토벌작전에 실전 투입을 시켜 성공적으로 실전 성능을 입증해내면서 필리핀과 한국 방산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민다나오섬은 중국 마오이즘을 신봉하는 분리주의 세력이 득세하자 필리핀 당국은 한국으로부터 무기 수입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필리핀 역시 인구가 최근 1억 명을 넘기고 있고 국민소득 역시 증가하는 추세일 뿐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위기에 놓여 방산 수요가 꾸준하게 확대되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은 새로운 KF21 사업의 파트너십 국가로서 한국에 도움이 될 나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이 소득 수준 1만 불의 중산층 국가로 도약하게 될지 주목되는 시점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필리핀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제1세계의 서방 동맹 노선, 반공주의 노선을 탄 나라이지만 이미 필리핀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상류층들은 토지 개혁 그리고 중산층 양성, 교육제도 개선에 별 관심이 없어 부정부패와 성장 잠재력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측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파트너십으로 필리핀과 태국을 콕 집어 조약 동맹 체제의 틀 안에서 경제적 번영을 약속한 상황에서 필리핀의 경제적 성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호주와 서방 등의 갈등 또 내부적인 분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불어닥치는 방위 위기로 인해서 인도네시아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결코 버릴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한류 미디어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상황이고 또 그동안에 이어온 방산교류 협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믹타 중견국 그룹 모임에서도 한국은 믹타 회원국인 인도네시아, 호주와 모두 좋은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어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분쟁을 중재하는 나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국제 리더십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이자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해 퍼진 좋은 호감도를 바탕으로 친한파 정치 인사들이 득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